벙커원 특강.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도 덥고 비도 오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착석은 하셨네요. 자리가 남나? 아무튼 정말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1타 때 오셨던 분들 한번 다시 손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안 오셨던 분들은 꽤 있으시네요. 도대체 뭘 믿고 오신 거죠? 오늘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듣고 가시는 내내 즐거우실 수 있도록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좋진 않아요. 어제 너무 더운데 에어컨도 좀 마시 가고 찬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잠시 어디를 갈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도 그냥 이해하시고 뒤편은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강연했을 때 제가 이제 솔카드라는 거하고 수비학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수비학도 좀 낯설지만 솔카드 이것도 되게 낯서실 텐데 일단 복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맨날 제 생일만 할 수 없어서 제가 아는 한 후배의 생일을 땄습니다. 본인의 이 생일을 흔쾌히 쓰게 해준 이혼녀 친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친구도 이제 제 말 안 듣고 시집 갔다가 힘들게 왔어요. 근데 이 분의 솔카드를 구하는 걸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전자계산기 또는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 꺼내셔가지고 본인 생년월일 또는 일체 오셨던 분은 대략 알아요. 그러면 남에게 궁금하죠. 이 인간께 꼭 궁금하다라는 분들 꺼내시고 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이게 있어요. 전 생일을 잘 몰라요. 불우한 탄생 가정을 갖고 있어요. 뭐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많은 사람들과 늘상 차려먹는 생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과 운명과 달라지는 게 아닌가요? 늘 그렇게 몇십 년 차려먹었으면 대략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잘 모르겠는 것 같고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본인의 생년월일에 1980년 3월 31일인 이분은 모든 숫자를 하나하나 다 더하셔서 나온 숫자가 25예요. 자, 25인데 솔카드를 구하실 때는 숫자는 1에서 9까지만 사용을 합니다. 9 종류의 유형으로 나뉘고요. 간혹 0번은 안 하냐 그러는데 0번도 솔카드에 넣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안 넣어요. 10개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10가지씩 그렇게 분류할 정도로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9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25년 상담 경력으로 그냥 정한 거예요. 쓰고 싶은 분은 0번 쓰세요. 근데 25에서 한 자리 숫자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2 더하기 5는 7. 그래서 이분은 7번입니다. 여러분들 7번이 전차라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말을 타고 있는 장군이고 여자분인데 7번이면 한국 사회에서 조금 나댄다, 드세다, 눈에 띈다, 뭐 집구석은 뭐 마구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운명과 숙명을. 이런 분들이 요즘 태어났으니 정말 다행인 거예요. 옛날이면 뭐죠? 소방 맞죠? 아니면 자기가 나가거나 보찜을 자기가 쓰고 기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셨을 때 대략 계산 끝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봐야죠. 내가 1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나는 2번이다. 예. 2번 많으시네요. 저도 2번이에요. 상태가 그렇게 좋다 그러면 말을 못하겠어요. 3번. 예. 4번. 4번. 그쵸. 이 사람들 현실적이에요. 이런데 잘 안 와요. 지금 열심히 나가서 이 대세에 맞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인 문제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이따 꼭 질문 좀 하세요. 왜 왔는지. 자, 5번. 예, 5번. 어디든 많아요. 6번. 이분들도 어디가나 있어요. 7번. 아, 예. 이런 분들이 진정 매니아라고 하죠. 8번. 예. 8번도 일요일이면 가족과 함께 사셔야 되는 공동 운명이신데 여기 오신 거 보면은 좀 외로우신 것 같고. 자, 그럼 9번.
예, 9번. 예, 알쏭달쏭한 우리 9번들. 어쨌건 2번이나 9번이나 같은 블루 계열 동색이니까 다 상태 안 좋아요. 자, 여기까지 계산해 보셨고, 그리고 전에 첫 번째 강의 때 제가 숙제 비슷한 거 내드린 적 있어요. 나를 알고 싶을 때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울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다. 3개월간 최근 가까운 예, 오늘부터 해서 3개월 전까지 자주 만났던 사람들의 솔카드를 구해보면 대략 한두 가지의 번호로 추스려집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이유는 내가 그들한테 필요한 무언가가 있고 나도 그들한테 필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숙제도 나중에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두 번째 복습 1번부터 9번까지 이 그림을 못 보신 분들도 있으셔서 아까 손 들었었죠. 1번 매지션, 2번 하이프리스트라고 해서 여사제예요. 3번 황녀, 4번 황제, 아까 꼴랑 한 명 있었죠. 예, 5번 하이로프언이라고 하는데 교황이죠. 더 러버스, 연인, 그리고 체리엇, 전차, 스트렝스, 용기라고도 하고 힘이라고도 하고요. 더 허밋, 은둔자라고 하는 아홉 가지의 유형으로 일단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번 시간하고 좀 다릅니다. 상담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패턴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패턴. 뭐냐면 제가 제일 바쁜 시기는 연말이겠죠. 일단은. 다음 해가 궁금할 테니까 사실 제일 비수기가 3월 말부터 시작을 해요. 뭐 학교 갈 거 다 갔고 직장 다 정해졌고 애지간한 건 모두 다 선정이 끝난 상태에서 비수기가 옵니다. 그래서 5월, 6월, 7월까지가 제가 좀 놀아요. 그래서 알바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5월, 6월, 7월까지는 오는 사람들은 심각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저도 있기는 해요. 그때도 안 풀렸으면 너무 어중간한 거지.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 자 6월달이 딱 지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죠? 불안하죠. 6개월이나 살았는데 한 건 분명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직장에 다니긴 했지만 학교도 다니긴 했지만 뭔가 했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에 뭐가 쌓이기는 쉽지 않은데 뭔가 또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적성인가? 내가 이게 살 길인가? 애매해집니다. 그러다가 어영부영 7월이 돼요. 자 그럼 7월이면 회사나 조직이나 어디든 분위기 어떻죠? 휴가 갈 생각을 막 하죠. 그러니까 휴가 가기 전에 빨리 뭔가를 정해야겠어요. 그래서 7월에서 휴가 전까지가 제가 제일 바쁩니다. 왜냐면 빨리빨리 정하고 휴가를 갔다 와야 돼요. 또 휴가 때는 저도 한가해요. 결국은 고민이 있어도 놀 건 다 놓으시더라고요. 휴가철이면 회사도 안 가고 어디 안 가도 되는데 분명히 그때 좀 편안하게 시간 많을 때 오면 좋은데 다 계곡으로 뭐 지금 제주도 가서 못 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 빠지죠. 결국에는 그게 지나고 추석까지는 돈이 없어요. 8월에 찐하게 놀았죠. 거기다 추석 남아있죠. 스트레스 받죠. 추석까지는 견딥니다. 근데 추석이 딱 끝나면 사네 못 사네 하고 이제 옵니다. 이제 주부들이 대거 오기 시작을 해요. 나 이 남자랑 못 살겠다. 시댁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온갖 집안사가 그때 옵니다. 그리고 애새끼도 같이 끌고 옵니다. 화풀이할 데가 없으니까 얘가 문제다. 제가 문제다. 그래서 보통 추석 이후부터는 동반으로 많이 와요. 무언가 해답을 듣고 싶은 거죠.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바빠지기 시작해서 연말이면 제가 1년간 써야 될 돈이 그때 나옵니다. 그때 졸라 바빠요. 저도 그때는 막 보약 먹어가면서 하지 않으면 5월, 6월, 7월에 돈 나갈 때가 존만 많아요. 그때 땡겨야죠. 자, 그래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제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1년간 내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은 무엇인지 또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제일 고민했는지에 대해서 혼자서 이제 리서치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만 나왔어요. 늘 똑같아요. 왜 이렇게 변하는 게 없을까? 사람들은 늘 궁금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딱 네 가지만 물어봐요. 아시죠? 딱 오면은 저 일 때문에 왔어요. 그러다가 그런데 연애는 결혼은 그러다가 갈 것처럼 하다가 재물은 이러고 다시 앉습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뭐 더 궁금한 거 없어요. 그러면 뭐 고쳐야 될 점은 제가 조심해야 될 점은 건강은 예, 이 네 가지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솔카드별로 그 네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지 이거 진짜 비법 중 비법인데 여러분들 땡 잡은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원소와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이 사원수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냐면요. 솔카드는 9가지가 있는 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런데 그 솔카드마다 이 사원소라는 요소가 들어가면서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던 일과 연애, 관계, 그리고 돈, 그리고 나의 약점, 잠재력 이러한 네 가지를 보기가 쉬운 게 바로 이 사원소입니다. 여러분들 영화에도 뭐 오원서라는 영화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음양오행이죠. 오행이다 사원소다 비슷한 논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 사원소 보면 맨 처음에 자 영어로 썼지만 다 읽으실 수 있죠. 파이어. 자, 불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요소, 그 다음 공기라는 요소, 마지막 얼스. 이거 우리나라의 그 동양에서 나오는 오행에서 보면은 금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토에 해당되는 건 원래는 이 서양에서는 없었는데 기질적으로 마지막에 스피릿이라고 해서 가장 이 에테르라고 하는 정신계열 쪽을 오원서로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도 사원서라는 거 매우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원서까지는 체계를 잡았는데 그 이상의 것을 찾는 거는 동양보다는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어쨌건 이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바로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저 파이어, 불이라는 요소가 우리나라의 동양의 불하고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여기에서 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무언가를 태우고 연소하고 살리고 뭐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데 오히려 서양에서 사원소에서 이 불은 조금 더 다른 느낌이 뭐냐면 꽁꽁 얼은 땅에서 새싹이 나오는 걸 보신 적이 있죠. 아니면은 죽어있는 것 같은 씨앗에서 싹이 트는 거. 무언가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나는 힘, 태어나는 힘, 솟아나는 힘, 그리고 일어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늘 보는 그 불, 그 불보다는 이 불이라는 건 불씨만 살리면 다시 키울 수도 있고 사그라들면 또 살려내는 것, 즉 생명의 가장 근본이 되는 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물이라고 하는 요소는 여기에서 20면체라고 되어 있는데 저 4면체는 무언가 솟아오르고 뚫고 나가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4면체의 도형을 갖고 있다면 물이라는 건 상당히 둥근 모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면체예요. 이렇게 많은 면이 필요하다라는 건 상당히 적응 능력이 뛰어나고 어디에든 적응할 수 있는 여러 면을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관계를 의미합니다. 모든 관계, 우리가 사물과도 관계를 맺고 인간관계도 관계를 맺고 사회와도 관계를 맺죠. 그래서 다각적인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면을 물, 관계라고 하고 붙고 떨어지는 성미가 확실하고 퍼지는 확장적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물의 요소를 보여주는 거고요. 저쪽에 공기라고 하는 게 이게 좀 개념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팔면체예요. 우리 문어를 옥투푸스라고 영어로 하죠. 발이 8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 팔면체인데 공기라는 요소는 왜 팔면체냐면요. 동서남북과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사방이라는 데서 인생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 변화들이 대립되는 지점 바로 경계를 의미하는 공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공기를 이해할 수 없는데 어제 막 이렇게 비바람 불고 막 이럴 때 보면은 공기와 공기가 만나는 그 전선을 우리가 일기예보에 무슨 한냉전선 무슨 전선에서 이 공기 그거 있죠. 그 경계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기의 형태인데 그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기라는 거 우리가 당장은 못 느끼지만 공기 또 다른 공기가 있을 때 우리는 느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모임에 나갔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 나 쟤랑 더럽게 안 맞아. 뭔가 피하고 싶어. 근데 저 사람은 왠지 좀 마음에 맞는 것 같아. 이유 없이 왜 그럴까요? 그게 편견이 아니고 뭐 기가 안 맞아. 이런 소리를 평상시에 무속도 아니시면서 쓰시죠. 근거도 없이 쓰고 계세요. 걔랑 나랑은 뭐 기가 틀려. 에너지가 달라.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은
무속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민감하게 잘하는지 나중에 따져보면 상당히 맞아요. 그 기를 느끼게 하는 거, 기질과 기질의 경계를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이 사원서 중에서 공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얼스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뭐 그냥 번역하자면 지구인데 금의 속성에 훨씬 더 해당되고요. 현실 세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현실의 근거가 되는 것들인데 다른 면체하고 다르게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는 어쨌든 이 사각이 똑같은 면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하죠. 큐브예요. 큐브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거기에는 수많은 큐브들이 얽혀서 우리가 갖고 노는 그 장난감 큐브도 그래요. 그 셀 하나하나, 방 하나하나 큐브가 바로 우리라고 생각했을 때 같이 얽혀있고 연계돼서 돌아가고 또 어떻게 통하고 안 통하고가 맺어지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큐브, 이 세상의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마지막 스피릿, 이 12면체는 모든 숫자에 통틀어서 완벽한 숫자이기 때문에 12면체예요. 자, 이 사원수의 수비학은 어려울 건 없습니다. 우리가 늘 평소에 보았던 도형이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성향을 읽어내야 되는데 저도 이 사원서의 의미는 뭐뭐뭐뭐뭐뭐 이렇게 단어로 정리가 참 됐으면 좋겠는데요. 사람마다 또 느끼는 게 다르고 그리고 단어로 정해주면 거기에 너무 신봉하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써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느낌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네 가지를 물어보는데 다 왜 물어보겠어요? 이놈의 살궁리를 하고 싶어서예요. 예, 살아야겠죠. 죽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요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이 살궁리 때문에 더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어쩜 그렇게 지만 살려고 그러시는지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살궁리만 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질문을 할 때 제가 제일 답답하고 한심한 건 본인이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그래요. 저 좋은 남자 언제 만나죠? 너는 왜 꼭 네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니?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야지. 나도 못 만나고 있는데 너 안 돼. 뭐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넌 뭘 했니? 뭐 이럴 순 없잖아요. 만나야죠. 막 이러면서 어디 볼까? 뭐. 아, 좀 늦게 가야지. 어디 가서는 그런데. 야, 누가 봐도 그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 여자분이 물어본 건요. 사랑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살궁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라는 고민이라면 같이 내가 로맨틱하게 고민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남자 만나나요? 언제 결혼하나요? 이건 남자분들도 그래요. 저 뭐 취직 어떻게 되나요? 다 이 살궁리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살궁리가 궁극적으로 진짜 자기한테 살궁리인지 아닌지는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매번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뭐 저야 좋아요. 근데 저도 꽃노래도 하루 이틀이지 그지 같은 질문을 매일매일 받는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그지 같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옛날에 제 경험에 돈을 많이 벌려면은 고객을 잘 가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강남에 청담동 이렇게 좀 잘 나가시는 언니분들이 있어요. 정말 외모가 연예인 뺨치는 분들이 정말 돈을 잘 써요. 현찰밖에 없어. 막 흘려. 막 아이고 하면서 그냥 주수세요. 막 뭐 얼마인지 물어보지도 않아. 그런 언니 한 100명만 있으면 내가 팔자를 고치겠구나 해가지고 열심히 그쪽을 뚫었어요. 소개 좀 하라고. 그래서 그 언니들이 오는데 뭐 처음에 너무 이쁘고 좋은데 이 언니들의 질문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저는 언제 깡을 다 까나요? 여러분 깡이 뭔지 아시죠? 전문용어로 샷깅, 빚. 거기 묶인 자기의 돈은 언제 까이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스폰서는 나한테 돈을 줄지. 그 다음 지금 만나는 애인은 바람을 안 필지. 이 세 개만 물어봐요. 아 그리고 자잘하게 성형수술을 어디를 하면 좋을지. 자, 근데 질문 좋아요. 근데 이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면 인생은 어떨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내가 열심히 몇 년을 돈 때문에 대답을 한다면 내 인생은 어떨까요?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내 인생도
깡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난 누가 스폰서 안 붙나? 좀 붙으려면 좀 성형을 해야 되나? 좀 모질라나? 저도 성형을 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얼굴은 견적이 도저히 안 나오고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지방흡을 좀 한 적이 있죠. 근데 곧 요요가 와서 망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덥지 않아요? 저만 더운가? 덥고 좀 내가 아까 너무 사원서 막 도형 이렇게 해서 지루하죠? 지방흡인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이거 진짜 어디 가서 못 듣는 실화예요. 제가 그 예쁜 언니들한테 자극받아가지고 나도 좀 깎아보자. 뼈는 못 깎는데 뭐 많은 거 지방 좀 덜어내면 어때? 그래가지고 근데 돈은 별로 없고 그래서 의사 친구들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한 번도 지방흡입을 해보지 않은 생 초보 의사들이 마루타를 해주면 공짜로 해준다 그래서 그래? 겁도 없었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지방만 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해서 그래 그럼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그날 이 복부 지방흡입을 했어요. 근데 너무 아파요. 막 그러니까 그 원장님들이 이상하다. 막 하면서 계속 해요. 그래서 아픈데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남기냐 지방? 아니 남기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 원장님은 그 이후로 별명이 남기남이에요. 얼마나 지금 그걸로 돈을 많이 버셨는지 그냥 다 빼는 걸로 유명해요. 미구 뭐고 없어. 라인이가 없어. 그냥 안 남겨요. 그런데 이제 그걸 나중에 알은 건데요. 초보니까 마취약을 양을 몸무게를 계산 못해가지고 적게 쓴 거예요. 저 생으로 한 거죠. 저도 미친 거지. 그냥 한번 안 남겨보겠다고 그냥 괜찮아요 뭐 했는데 아무튼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안에서 노폐물이 막 나오니까 피 같은 것도 나오고 막 되게 지저분해요. 그 후가 그 정도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복대를 하고 막 침대에 피가 철철 넘치는데 이걸 또 이렇게 빠져나가야 된대요. 또 남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지방이어 나가라 이러면서 너무 이제 힘들게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집 베란다에 새벽 5시인데 어떤 남자가 베란다로 툭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건장한 남자가. 전 문도 다 열어놓고 진짜 이 복대하고 이거 반바지 입고 있었는데 너무 놀라고 누구세요? 막 이랬더니 그 남자가 딱 보더니 눈이 정확하게 맞았는데 보통 쌀벌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럴 때 뭐 사람 살려 뭐 이런 거 다 굴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쪽에서 막 무슨 소리가 나니까 이 남자가 다시 베란다로 뛰어서 내려갔어요. 거기가 1.5층이라서 너무 놀란 거죠. 근데 이상한 게 제가 111 신고도 안 했는데 경찰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이지? 이러고 있었는데 뭐 여기다 하면서 경찰이 들어오는데 막 경찰이 문을 두들기고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여기 괴한이 왔었다 갔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괴한이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이 혼자 사는 여자만 강간하고 폭행하는 뭐 이태원 다람쥐? 여러분들 검색해봐요. 나와요. 그 검거됐을 때 막 그 뉴스에 뜨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탕을 하고 오다가 쫓기면서 저희 집에 들어왔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이 더 놀랄 지경이요. 여기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전 괜찮습니다. 빨리 걔나 쫓으세요. 전 건들지 마세요. 막 이러. 근데 막 질질질 흘리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 그 막 경찰이 막 모으더니 이게 흉기인 것 같습니다. 막 그 어제 깎아먹은 과일 칼을 막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피해를 입으셨는지 정확하게 얘기하시지 않으면 이 범인을 검거할 수 없대. 전 진짜 아무것도 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자 경찰을 데려다 주겠대요. 왜요? 부끄러워할 거 없대. 여자 경찰이 왔어. 제 손을 꼭 잡더니 여성분들이 자신의 피해를 숨기기 때문에 범인이 잡히지 않는 거래요. 아니 저 진짜 괜찮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 상처는 뭐고 이건 뭡니까? 아니 괜찮대도요. 저 피 안 입었어요. 지방흡입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근데 저한테만 솔직하게 조용히 얘기하래요. 아 그럼 글쎄요. 저 복부를 찔렸다고요. 아 그게 아니고 저 지방흡입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복부 지방흡입을 찔렸다고요. 그게 아니고 흡입 뭐 계속. 나중에 이 여자 경찰이 알아듣더니 아 지금 사고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래? 그러니까 지방흡입했대는데 야 내가 쪽팔려서 말했는데 이걸 다 까발리면 어떡해? 말해가지고
그리고 3분에 모두 모여서 지방흡입 얼마예요? 범인은 안 쫓고 남자도 하나요? 효과는 있나요? 요요는 진술하러 갈 때마다 저기 흡입이 막 불러가지고 인상착의 좀 봐봐. 이 몽타주 보는 것도 괴로운데 어머 빠졌어? 요요는 막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엔 검거는 됐지만 그 경찰서 쪽은 제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피해자에서 그 웃긴 여자가 되는 바람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러나 저러나 하나도 인생은 변한 게 없어요. 지방 뭐 나 혼자 만족스러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팔자를 고치고 싶을 때 외모를 많이 고치는데 3개월밖에 안 가요. 결국엔 표정과 이 몸의 라인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더 어색해지기만 합니다. 배가 나오는데요. 네모나게 나와요. 옆을 이상하게 깎아가지고 남기남 원장님께서 여기 네모내서 알 수 없는 왕자가 아니고 사각배가 되어 있어요. 또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살궁리를 했습니다.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뭐 좀 날씬해지면 뭐가 달라지진 않을까. 근데 나름대로 한 살궁리인데 어떻게 하느냐를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좀 어떻게 바뀌면 좋아지지 않을까. 내 성격을 좀 바꾸면 좋아지지 않을까. 뭐 바디를 좀 바꾸면, 남편을 갈아치우면, 여자를 갈아치우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학교를 좀 바꾸면 어떻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네 가지 질문이 바로 이 어떻게에 해당이 됩니다. 타로카드와 사원소,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타로카드에 어떠한 면들이 이 질문을 담고 있는지 얘기를 드릴게요. 에이스 오브 원즈, 에이스 오브 컵, 에이스 오브 스워드, 에이스 오브 펜타클, 이 네 종류가 그림에서 보면은 각각의 다른 사물들로 돼 있죠.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요소들이고 그걸 사원소와 대칭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아까 불이라고 얘기 드렸었던 거는 저기 나무 짝대기에 막 이파리가 있죠. 나무 짝대기하고 불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저게 불일까?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에너지 안에서 생명을 있게 하는 요소가 불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질문은 주로 뭐로 되냐면요, 역할 그리고 커리어, 일이죠. 학습.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이 나무 짝대기가 막 나오면요, 어우 일복도 더럽게 맞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과 연관된 게 바로 첫 번째 카드고요. 두 번째, 컵이 있죠. 컵에 물이 있어요. 물이 사방으로 퍼지는 이 요소들, 관계, 연애, 감성, 뭐 창의적인 그런 부분도 함께 담고 있어요. 자, 스워드, 칼인데 칼은 공기를 가르죠. 물을 가르지는 않습니다. 공기를 휘저을 때 나는 그 여러 첨예한 대립과 만남을 이 칼로 표현이 되었는데 공기이면서 이거는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에요. 내 성격도 내가 태하는 모든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력인 동시에 약점이기도 한 우리의 또 다른 능력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마지막으로 얼스, 금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이 금, 아주 금덩어리가 생겼어요. 돈이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재물, 기회, 자산. 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폐, 뭐 이렇게 동전 이런 것만 돈은 아니에요.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많죠. 빚도 돈이에요.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 내가 자산화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돈이나 재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그림을 보시면요, 공통적으로 손이 나와요. 손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손이 사실은 이 각각의 질문에 대한 키워드이고 답이에요. 맨 처음 나무 짝대기를 어떻게 쥐고 있나요? 내 손의 안쪽이 보이도록, 그리고 약간 썸업이죠. 자, 일에 있어서는 보여줘야 돼요. 아웃풋이 나와줘야 되고, 일이라는 건 나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고 남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손을 뭐 부처님 손처럼 이렇게 펴고 있어요. 감정, 나 너 사랑해. 근데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어. 그럼 알 수 있나요? 안에 두는 게 아니고 손을 펴서 보여주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것과 이게 펴여지는 게 뭐가 다르냐면요, 이거는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뭔가 의지나 힘을 들 때 주먹을 꽉 쥐고 여기 턱을 꽉 아물죠.
그런 것처럼 의지와 결연함을 나타낼 때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주먹을 지지만 인간관계에서 주먹을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로워져요. 그럴 때 피는 거, 내 속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저쪽도 야 너도 까봐 이러는 거. 그래서 함께 서로 표현하고 이해해 가야 되는 게 바로 감정과 관계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내 약점과 잠재력 누구한테 보여줘야겠어요? 나만 알면 좀 좋겠죠. 근데 얘하고 이 에이스 오브 원즈하고 에이스 오브 스워드를 헷갈리게 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시면 백전백패입니다. 즉 에이스 오브 스워드에서 손 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바로 내면 안에 자기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남들한테 들켜서는 안 되는 부분, 많은 영역에 있어서 아직 언디스커버리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손이 이 동전을 너무너무 이쁘게 쥐고 있죠. 돈은 뭡니까? 주어야 제맛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재물은 대부분 떵떵거리고 사느라고 다 펴서 없어지죠. 그리고 뭐 또 대출로 살고, 어쨌든 무언가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확실하게 줄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이 재물이고 재물운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집착을 해요. 왜냐하면 연애에 되게 집착하는 것 같아도 쥐려고만 해요. 쟤를 잡아야 되는데, 떠나려고 하면 또 잡아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만 필요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잡아내려고 하는 힘. 그리고 일에 있어서도 일자리만 꽉꽉 잡으려고 하지 내가 여기서 어떤 걸 보여주는지는 역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만 웨이트를 너무 많이 두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게 되는 나 혼자 살 공리에 빠지시게 돼요. 그러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만 공리를 하시다 보면요. 점점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사라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재물이 왔다가 쳐요. 왜 사원서냐면요,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원서예요. 여러분들 모두 돈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제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저도 비루하고 아주 찌질하고 후줄근한 년이었었어요. 제대로 학교도 못 나오고 학교를 다녀도 막 잘리고 뭐 집에 가라고 하고 내 딴을 한다고 했는데 자꾸 가래요. 하고 싶은 공부가 많은데도. 그리고 제대로 된 직장을 잡아본 적도 없었어요. 겨우 간 데서도 뭐 오래 못 다녔었고 뭘 해서 먹고 사나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집에서는 혹은 날 뭐 늦둥이라고 기염받은 것도 있지만 뭐 제대로 뭐 용돈도 못 갖다 드리고 자기 구실 못하면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아시죠? 예, 저 십자가로 맞아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독교셔서 십자가는 피할 데가 없어요. 다 예각이에요. 맞으면 정말 어디로 맞아도 거기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으면 끝장납니다. 결국에는 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이 방법으로 어떻게든 쥐어서 살고 어떻게든 내가 갈취하고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해도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남들처럼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100번 읽으면 다 외운다더라, 100번을 읽을 인내력이 없는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지구력도 없고 그런 애는 다 거지같이 살아야 되나? 일을 악물고 했었던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그냥 지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많이 싸웠죠. 정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만도 천운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네 가지가 왜 우리들한테 중요하냐면요, 돈을 벌고 싶으면 순서가 있어요. 또 돈을 벌면 그 순서대로 가져가지 않으면 돈은 나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세 가지 아주 흉한 운명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가 너무너무 돈이 많거나 너무너무 훌륭하면 자식은 되게 힘듭니다. 그 자식들을 좀 봤는데요, 질문이 좋지가 않아요. 정상적인 질문을 갖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것도 또 다른 삶이죠. 두 번째, 너무 어려서 성공하는 거. 살 길이 너무 길어요. 그 성공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 사람한테 남은 죽는 날까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횡재예요. 로또가 되는 거. 제가 좀 그런 걸 좋아해요. 일확천금 이런 걸 좋아해서 이렇게 좀 카지노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만 이렇게 내기, 하루에 내기를 안 하면 입에서 막 가시가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직장 동료랑 이렇게 밥 먹고 오다가 야,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몇 명인지 홀짝하자 막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든 그 좀 꽁돈을 얻어보고자. 근데 횡재가 왜 안 좋으냐면 이렇게 큰 돈이 있으면 끌고 갈 수 있는 마차가 없으면요 거기 돌뿌리에 넘어지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는데 나가면 너 잘 썼으니까 뭐 됐네. 자기 자리에 못 옵니다. 돈은 나가면서 내 인생을 같이 갖고 나가요. 친구도 같이 갖고 나가고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갖고 나가고 내 모든 것들을 갖고 나간다는 거죠. 그 돈이 크면 클수록 그래요. 그래서 뭐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엮어야지만 이걸 지킬 수 있는지를 아셔야지 제대로 된 살궁리지 돈만 있으면 결혼만 잘하면 학교만 잘 가면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그게 들어온 순간 나갈 때 인생이 흉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원수는 같이 붙어야 돼요. 이 솔카드별로 어떤 사람은 관계부터 형성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관계가 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갖다 줘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아지면 그때 명예가 생기죠. 그럼 명예를 쌓아요. 그 명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해야 돼요. 베풀어야 된다는 이 사원소를 돌아가면서 써야 되는데 이것만 딸랑 가져가면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세계에서 로또에 세 번이나 당첨된 아주 큰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계속 부자로 잘 살아요. 행복하게. 왜냐하면 세 번 다 그냥 기부했어요. 그런데 자기 일은 잘 돼요.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나 솔직히 나 이렇게 말하면서도 100만 원만 돼도 인생이 바뀔 것 같기는 해요. 아, 이제 100은 좀 너무했나? 1000만 원만 돼도 나 막 다 쌩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인간이니까 한 10억이면 저도 인형 끊으려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언젠가 10억이라는 돈이 뭐 어떻게라도 들어오면 연락이 안 돼도 원망하지 마라. 근데 가족들도 뭐 기대 안 하는 것 같아요. 10억이 안 될 걸 아니까. 결국엔 이 사원소가 왜 중요하면서 그리고 이 사원소들이 솔카드별로 어디가 먼저 오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살궁리라는 얘기를 전제로 깐 겁니다. 여기까지 뭐 전혀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없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따로 준비한 게 없어요. 어제 너무 더워가지고 밤새 준비를 해야지 그러다 너무 더워서 잤어요. 근데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난 거죠. 그럼 기분 좋잖아요. 아, 새벽에는 맑은 정신으로 해야지. 근데 좀 잠이 모질하나? 뭐 또 누웠어요. 일어나니까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도 평소 실력으로 해야지 하면서 오늘 내내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질문하면 되게 당황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래요. 자, 첫 번째 에이스 오브 원즈. 봄이며 불이며 직관, 창조적 에너지, 위로 뻗치는 기운, 새로운 시작, 크리에이티브 포스, 일, 커리어, 활동. 똑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크리에이티브 포스라는 거예요.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고 자신만의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이라는 거가 여기에서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크리에이티브가 뭐 창조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예술적인 거. 요즘 창조라는 걸 너무 많이 개판처럼 써가지고 진짜 불만이 많아요. 창조라는 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나는 사람들이 걸레질을 먼저 하고 청소를 하는데 나는 다르게 할래. 나는 걸레를 왜 사람들이 다 써야 돼? 나는 그냥 휴지로 닦을래. 창조적이야. 그래서 왜 뽑아 쓰는 물, 티슈 막 이런 거 보면 전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걸레 싫어하거든요. 짜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물, 티슈인데 자연을 보호해야 된대요.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게으른 것들이 꼭 이런 거 발견했는데 안 써야 되나. 어쨌건 자신이 살면서 이게 불편한 걸 고치는 정도가 상당한 역량인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일하는 터전에서 할 수 있을 때 크리에이티브한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다음 에이스 오브 컵스. 여름이고 계절로는 여름이에요. 물, 직감이라고 하죠. 저기선 직관이라고 한다면 직감이라고 하는 거. 관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본다한테 볼 관이잖아요. 이 보는 건 뭐냐면 관심에서 생겨요. 여러분들 생활의 달인이라는 거 많이 보시나요? 저 그 프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기술을 넘은 영역이에요. 초능력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런 분들은 열심히 습득과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관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냥 일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포크나이프 닦는 일만 하고 있는 게 내 일이야 씨 막 이러고 산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깨끗이 빨리 닦을까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뚫린 관 이걸로 더 연장을 못했을 뿐이지 그분들은 그 단계까지는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자리에서 불만을 갖기 전에 이걸 좀 내가 잘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좀 내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 보면 직관이 생기는 거죠. 직감은 어떻게 생기냐? 저 상대방의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궁금할 때 생겨요. 연애할 때 그냥 감성이 확 올라오죠. 쟤는 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타로가 연애점으로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전 모르겠어요 내 마음은 알 것 같아요 나는 왜 저 사람이 궁금한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안다고 해도 이미 빛의 속도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 그의 마음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내 마음만 주구장창 있는 거지 근데 그 마음을 알려고 하다 보면 감성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막 대도 않는 시도 읽고 뭐 가사도 막 들리고 울고 짓짜고 뭐 있는 거 없는 게 막 나올 때 즉 무언가 교류하고 교감하고 저 사람과 한 덩어리가 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때 감성은 생기죠. 그래서 사방으로 퍼지는 기운이면서 순수한 감정의 시작과 기쁨 그래서 emotion force 감성의 힘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 드린 스워드, 가을, 공기, 정신의 에너지, 첨예하게 드립하는 기운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멘탈 포스예요. 내 정신적인 능력. 근데 이 정신적인 능력에 있어서 의지와 정신력, 결단력이라고 하는데 이 능력면은 우리가 되게 많이 헷갈리는 건데요. 적성이라는 걸 우리는 좀 믿죠. 이게 적성이 아닌가 봐, 적성인가 봐. 그러면 적성 검사도 많이 하고 적성 검사 해가지고 저희 조카가 이상한 데 한번 갈 뻔했어요. 저희 조카가 아마 오늘 왔을 텐데 아버지가 적성 검사했는데 간호학과를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미쳤냐. 피만 봐도 놀랄 거고 저렇게 게으른 애가 무슨 간호학과를 가냐. 성적이 된다고 가는 거 아니다. 근데 뭐 간호학과를 가면은 세상에서 살기엔 나쁘지 않겠죠. 네, 직장을 갖게. 근데 일찍 잘리거나 그 못 따요 얘는. 근데 뭐 아이나 다를까 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 미대를 보내라. 그냥 공주과다. 그리고 거기 그냥 대충 나오면 된다. 기분 나빠하지 마, 조카야. 근데 결국에는 잘 갔어요. 본인도 행복하대요. 간호학과 가서 했겠냐고요. 이렇게 접시도 이렇게 드는 애를. 안 그래요? 그런 애가 시집 가면 잘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자, 그런 것처럼 본인들이 생각하는 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세상의 답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구력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오래 뭘 못해요. 힘들고 멀쩡해 보여도 체력이 되게 약해요. 그리고 되게 누가 되게 크게 웃는 것 같아요. 체력이 약하고 되게 힘도 없고 어지럼증도 잘 느끼고 그래서 늘 누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구력 따위 뭐 앉아서 엉덩이 힘 전 엉덩이에 땀띠란 건 게임할 때밖에 없어요. 결국엔 누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개발하는 사람인데 결국에 지구력도 없고 인내심도 없으면 이 세상은 살아가지 못할 거라고 이 한국 사회는 말해요. 제일 어딜 가나 성실 근면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럼 나는 뭐 비로 먹고 살아야 되나 성실하고 근면한 분들 옆에서 아니요 성실한 건 없는데요 단기 집중력은 있어요. 그리고 근면하지는 않지만 야근은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지구력은 없지만 순발력은 졸라 있어요. 그래서 당일치기에 능해요. 그래서 다들 뭐 이렇게 특강 준비했냐 그러면은 아는 사람은 알아요. 쟤는 직전에 하는 애지 쫀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즉 반대편에 힘이 있는 걸 발견해야지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만 쳐다보고 개발하고 고치려고 하시다 보면 일찍 뒤져요. 정확하게 이거는 증명된 일이에요. 아까 그 생일을 빌려준 제 후배가 마라톤을 해요. 슬픔과 뭔가 힘든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라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거 하면 뒤져. 막 이랬더니 자기 이걸 할 때 뭐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집중력이 생기고 나야 너 무릎 망가져. 너 휠체어 타야 돼 휠체어는. 뭐 지팡이 살려? 막 그래도 자기 뭐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면 할 수 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무릎이 쩍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병원을 데려갔죠.
근데 그 원장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마라톤에서 이렇게 됐어. 아장났지? 막 이러니까 전 더 이상 못 뛰나요? 그러니까 뛰시고 싶으면 뛰세요. 불구를 사셔야죠. 막. 그 의사조차도. 그래서 너 그래 그러면 양쪽 다 나가면 휠체어 타고 뭐 이런 데 나가자. 그런 뭐 대륙횡단 해. 막 그러든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별로 얘기는 안 하는데 포기는 했어요. 자기 몸에 맞는 걸 했어야죠. 열심히 한다고 근육을 키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따위로 생겼는데 왜 저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좀 오래 살아보려고. 정말 체질이 저질이기 때문에. 제가 지구력을 갖고 되게 오래 했었던 거는 게임하고 술 먹는 거밖에 없었는데 이건 다 중독이지 집중력이나 지구력은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러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막 약의 힘을 쓴다든지 다른 걸 쓴다든지 다른 어떤 외부의 힘을 들어오는 순간 우리 인생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약점을 아는 게 빨리빨리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진짜 적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 궁금해하는 재물, 돈, 겨울이고 땅이고 현실적 에너지라고 해요. 여기 마지막을 보면은 material force, 즉 물질적인 힘이라는 거죠. 물질화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힘은 지금 현 우리나라를 아주 미신이나 종교나 신앙 어떤 것보다도 더 지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궁리라고 하면 늘 이것만 생각을 하고 이게 중심이 돼서 나머지를 풀기 시작하면 다 꼬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형은 이것부터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런 사람만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해봤는데 다 됐대. 그러니까 4대강도 될 거래. 이 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얼굴 어디 봐서 호감입니까? 돈이라도 없었으면 봐주긴 하겠어요. 생긴 건 딱 박수무당이야. 중요한 거는 뭐 무슨 어마어마한 회사 다니고 뭐 돈 벌고 하니까 옆에서 다 빌빌거리고 기고 이러는 거지 그냥 걔 낯짝만 놓고 어디 딱 봐봐요. 아 정말 비호감도 그런 비호감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부터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명예를 끌어들이고 일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순서를 마지막에 가서 이제 헛다리를 짚었지만 어쨌건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세상이 와요.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또 쫓아가고 싶죠. 저렇게 생겼는데도 저 정도 돈을 버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이 사원서를 어떤 방식으로 순서를 정하고 풀어나갈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살궁리의 가장 큰 거면서 첫 번째 특강 때 제가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 이번에 준비한 거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궁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의 초반이죠.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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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